2, 4, 8 그래, 2, 4, 8 2, 4, 8 와, 세종이 누나한테 공부 배우고 있구나? 세종아, 해봐 2, 1, 2, 2, 4, 2, 3, 6, 2, 4, 8 우와 이모, 세종이 정말 똑똑해? 금방 외웠어 보람이, 간식 뭐 줄까? 내가 챙길게요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와, 맛있겠다 와, 맛있겠다 아이고, 우리 세종이 아이고, 우리 세종이 어디 한번 다시 해볼까? 이른이 2, 2, 4, 2, 3, 6, 2, 4, 8 2, 4, 8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잘해 아이고, 내 새끼 아이고, 이뻐라 아, 왜 그래? 그냥 자요. 당신 울어? 진짜 생각할수록 재성은 미워 죽겠고 아니 도대체 우리 딸들은 왜 다들 그 모양이래 아. 당신 뭐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지 그런 생각해요? 내가 뭘 당신도 나 몰래 바람 폈었어? 아, 자서 여보 최서방 당신이 한 번쯤 만나봐요 아, 놔둬 그러다 말겠지 최서방도 태평이야 정말 아 이혼이 뭐 이렇게 쉬워? 아 모르는 척 덮어두겠다는 은영이 생각이 나쁜 것만도 아니야 괜히 당신 낯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아 속이 바짝바짝 타는데 바짝바짝 타 오빠 이거 이게 뭐야? 우리 동대문 갔을 때 봤던 디자인 공모전 인터넷에서 자료 찾은 거야 내가 찾아봐도 되는데 오빠 화이팅! 고맙다 잘 자 응 너도 응 슛도와! 안기라고 오케이 자 슛도와 맞다 자 오케이 오케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감독님,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? 우선 단독신을 좀 따봅시다. 남자 모델은 잠깐 쉬시고. 감독님,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요? 아니, 좀 우아하게 하랬더니 그게 뭐야, 코믹하게. 내가 목선도 우아하고 몸매 자체가 우아한데. 아, 사람들이 다 웃잖아. 아, 콘티가 유치해, 콘티가. 알았어, 알았으니까 찍자고. 찍어보자고 아퍼? 아직도 많이 아퍼? 그럼 뼈에 금이 갔는데 안 아프냐? 큰일 났다 밥은 어떻게 먹냐? 에? 어떻게 먹을 것 같아?
아파서 어떡해. 많이 아파요, 오빠? 욱신욱신해. 도대체 넌 무슨 마음을 먹고 박감독 손을 하이힐로 밟아버린 거야? 무슨 마음을 먹고 그래? 사고지, 사고. 박감독, 욱신욱신 많이 아파? 말도 못해요, 욱신욱신. 얼마나 그러고 있어야 된대요? 모르겠어. 길면 1년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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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모님 지금 이 말을 믿어? 걱정되니까 그러지. 아, 역시 이모님밖에 없네요. 박감독, 샤워는 어떻게 해? 그러게요. 왜? 이모가 씻겨주게? 이게 괜히 또 까분다. 아이, 이모 표정을 좀 봐요. 아주 애가 타네, 애가 타. 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야겠다. 밥은 나하고 은실이하고 번갈아 먹여주고, 그리고 샤워는 은근히가 도와주고. 밥도 그럼 이모가 다 먹이고 화장실도 데려다녀 그럼. 형부한텐 내가 허락받을게. 걱정 마, 박감독. 은국이하고 한방 쓰면 되니까. 괜찮지, 언니? 아픈 건 어째, 그럼. 우리 은실이 때문에 아프다는데. 아이고, 참. 은국아, 은국아. 바쁘면 너도 들어가서 일 봐. 내가 할게. 응, 일 봐. 예. 박감독 뭐 좋아해? 장조림? 자, 아. 목매겠다. 아, 맛있다. 김치 주세요. 김치? 네. 알았어. 혹시 이모님이 육전국밥 좋아하시나? 에이, 설마. 엄마, 형 퇴원해서 왔어요. 아이고, 아, 벌써 왔어? 아, 지금 막 병원으로 가려던 참인데. 며칠 휴원했어요. 잘했다. 집에서라도 푹 좀 쉬어야지. 형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주머니께 부탁드릴게. 특별한 거 없어. 다행이에요, 그래도. 빨리 회복이 돼서. 아이고, 그러게 말이다. 언제나 같이 식사하는 건 언제쯤이 좋으세요, 어머니? 아유, 셋이 밥 먹어 뭐해? 할 말도 없는데. 그 양가 상견례 나자 그래. 네? 저 옷 좀 갈아입고 내려올게요. 어머니, 고맙습니다. 너도 옷 갈아입고 내려와. 식사하자. 네, 그럴게요. 은지 씨 뭐예요? 퇴근하려고요. 기쁜 소식 있는데. 뭔데요? 전화로 얘기하면 기쁨이 덜하니까 얼굴 보고 얘기할게. 기분이 좋아서 전화했어요. 잠깐 얼굴 볼까? 오늘 태어난 사람이 외출하면 안 되죠.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어요?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푹 쉬도록 해요.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? 어, 내일 출장 자료 좀 정리하느라고. 어? 그, 내일 그럼 계약하시는 거예요? 도장 찍어야 확실한 거지 뭐. 에이, 잘 되겠죠 뭐. 네 호텔이죠? 여기 엘레망인데요. 내일 저희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방을 하나 예약했을 텐데. 네, 맞아요. 최영훈 과장. 방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. 네, 같은 회사예요. 어, 엄마야, 은영아. 예, 엄마. 어쩌고 있어? 저, 보람이는? 보람이 잘 지내지.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아. 엄마가 최서방 좀 만나볼까? 아니야, 엄마. 그러지 마. 그냥 날 좀 믿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세요, 엄마. 기어코 왔어요? 오늘 태어난 사람이? 들어가요. 어딜요?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몸은 괜찮고요? 네, 회복이 빨랐습니다. 그거 정말 다행이네. 아이고, 그러게. 아버님은 허리 좀 어떠세요?
나도 많이 좋아졌어.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양가 상견례를 했으면 하십니다. 아이고, 어머님이요? 아이고, 잘 됐네. 그럼 두 사람 결혼 허락 떨어진 거네. 그런 거야? 정말이에요? 잘 됐다. 정말 잘 됐어. 아유, 어머, 너무 잘 됐네. 저기 그러면은 내가 저 찌개 맛있게 해줄 테니까 찌개 먹고 가. 이 서방. 아이고, 벌써부터 이 서방이야. 맛있는 거를 좀 많이 해봐. 아니 저기 저 갑작스러워가지고 뭐 차는 별거 없겠지만 내래도 저게 아주 그냥 정성껏 할 테니까.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야? 아닙니다. 밥 주세요, 장모님. 아니 장모님, 그 마음 변치 말게. 아니 결혼했다고 변하는 남자 되지 말라고. 그럼요. 찌개 뭐 좋아해? 내가 찌개 하나는 뭐든지 자신 있어. 몰래 해줄까? 응? 말만 해.